예,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제19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그동안의 독특한 유일한 주민이신 김성도 어르신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독도를 지키면서 헌신해온 김성도 어르신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시는 아세나르 협약의 주역이신 빈콕 네덜란드 총리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동안에 1982년 독도 위원장 전입 당시에 노사정태 타협인 이 협약을 해결한 주역으로서 네덜란드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오신 분입니다. 본인의 뜻을 우리가 잘 전개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타협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시는데 크게 기여하셨고,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당국을 추락하는 그런 의견을 잘 나눠주신 점이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김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립 유치원 문제가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오는 25일 날 이제 대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병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는데 이번 계기가 모처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낼 것을 당대표로서도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유아교육과 어린이 보육 이 두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지켜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특별하게 네,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10일간 진행되었던 국정감사 전반전을 평가한다면 폭로와 비방, 야당의 몽유로 인한 파해, 그리고 장애 집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수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막장 국감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열흘 동안 7번의 정회와 국감 중지, 9번의 떼쓰기 봉쇄, 그리고 불법 시위와 장애 집회로 국감을 파해 일본 측정으로 몰아갔습니다. 국감은 오로지 정치 공세 무대로만 악용하는 부태의연한 모습도 여전합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위원장의 보좌진 특채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철회와 유감 표명을 하고서 검증 넘어갔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강정마을 관련 판결을 내렸던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국감이 파행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도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애 집회까지 열면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작심하고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것입니다. 생산적 국감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국회를 난장판과 싸움판으로 만들 생각뿐입니다. 국감 후반전에는 성과가 없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말 것이 폭로와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야당의 역할은 아닙니다. 보수 야당이 연일 공격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다른 공기업에도 채용 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혹 제기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지금 보수 야당이 보이는 행태도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직 노조 간부 아들이 특혜 취업했다는 폭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의 근거 없는 폭로를 토대로 한 보수신문이 노조 간부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의 보도는 거짓이었고 결국 하루 만에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외국 투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아내가 특혜 취업을 했다고 하고 인천공항공사 현장업체 간부의 조카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14건의 신고가 접수돼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권력형 채용 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엄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거나 침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은 아니적인 비난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지난 8월 공개된 보안행정조문건 410건 중에 문서 제목에서만 조선일보가 검명된 것이 9건이었습니다. 이 문건들 곳곳에서는 양승태 보안행정처의 표현에 따르면 최유력 언론사, 최고의 언론사인 조선일보를 상고공안 설치를 위해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건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조선일보에 그대로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양승태 보안행정처가 작성했던 칼럼 내용이 2015년 4월 13일 조선일보에 울산대 오현천 총장의 이름으로 그대로 실린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칼럼이 게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15년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협 회장의 이름으로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관한 칼럼이 실리는데 그 사흘 전에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졌던 조선일보 칼럼이라는 제목의 글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칼럼을 실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보내온 글이 마음에 들어 조금 고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와 결탁해서 상고법원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혹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보수 언론
인 조선일보의 기사 첨삭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찬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자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이 기자의 이름으로 2015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금리 인하에 관한 소극적인 이나의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연속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나 법원과 결탁해서 특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결탁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시사인이 발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20.5%의 불신율로 불신 매체 1위에 올라섰고 2위는 TV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 조선일보는 그 비판자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게 다며 입을 막고는 했었습니다. 담재현 사건도 일어났고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 조선일보가 거론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국민이 조선일보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일 것입니다. 진실로 최고의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훈 최고위원의 말을 듣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유한국당 국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짤막하게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고 국격을 조롱하고 국민의 금지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반도 평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동굴 속에서 갇혀 살 것인지 또 한반도 평화시대, 국민이 주도하는 평화시대를 직시하고 함께 적응하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0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국민 90%는 허위 조작 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0%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또는 보수 논객을 탄압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60%입니다.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여야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에 참여하고 공론조사나 시민 참여단 등 공론화 모델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문 최고위원님 말을 듣겠습니다. 예. 남북 교인협력을 위해서 남북의 철도, 도로, 항목, 단지 이게 연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늦게 수자원 교류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 공유하처는 임진강, 그리고 북한강으로 되어 있는데, 임진강 경우에는 63%가 북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경우에는 23%가 북측이 있는데, 북측, 임진강에는 북측은 한강댐을 만들어왔고, 북한강에는 임강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을 이용해서 북한은 정비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정비부족과 이 북한은 60% 정도를 수력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무기를 고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갔던 북측 다른 하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우리 측은 하천 유출량의 한 80%가 80% 북측은 그 무기를 받아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농업 용수도 부족해지고 수질도 악화되고 또 북한이 때로는 무단으로 물을 공유해가지고 하천 인명 피해가 난 것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사실 은혜는 남북으로 협력해서 북측은 우리에게 하천 물량을 공급해주고 우리는 북측이 손실 보는 만큼 전력을 보내주게 되면 서로 민인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협력 방안이 성사가 되게 되면 향후 한 50년간 우리 남측은 유량을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신규 댐을 개발해야 될 이런 비용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될 텐데 이를 아낄 수 있게 되고 국지에서는 따라서 감도 해결되게 되고 수질도 좋아지고 생태계 환경도 개선되고 부서적 긴장도 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2006년에 한 차례 남북이 공동률 조정을 실시했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끊겼습니다. 이제 남북이 공유화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공동유역 조사와 상설 이재기기구가 실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이재기기구를 만들어서 남북이 함께 민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중성태 원내대표가 단기 일자리 몇 개 가지고 일자리 참사를 대충 얻고 지나가려고 하는 정권이라는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37만 5천여 명의 단기 일자리는 모두 가짜란 말입니까? 내가 하면 진짜, 남이 하면 가짜입니까? OECD와 월드뱅크에서는 공공영역에서의 단기 일자리는 경기 침체기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열악한 실직자들의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경제위기 시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좋은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고용을 하고 고용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건이나 복지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인구 1천 명당 교육업,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EU 평균은 83명인데 우리나라는 59명입니다. 지난 11년간 전체 취업자 증가율 중 증가율은 1.3%이나 보건복지업은 10.3%로 급속히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10년간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은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는 단경 일자리나 알바 일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돌 보니, 장애인 활동 보조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등은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안정적 일자리입니다. 일하는 복지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단기 일자리, 알바 일자리로 폄하하지 말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비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550일, 세월을 인양한 후 1년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선체 수색 작업이 19일 종료되었습니다. 미수습자 9명 중 4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5명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50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혁규 부자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잠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함께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1253개 의무사업자 중 13%인 167개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있으며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대학교, 병원 등도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수용 인원이 부족해 대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합니다. 특히나 교대근무를 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크고 이 또한 이직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장의 어린이집 설치 대상을 300인 이상, 여성 노동자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 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지에서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무도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얼른